야! 어, 왔니? 아, 바쁜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? 아직 해도 안 떨어졌는데. 아, 그럼 좀 어떠니? 술은 뭐 밤에만 먹으란 법이니? 자, 너도 한 잔 받아. 아이고야, 안 돼. 저기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. 아, 술 타려 갈 거면은 다른 친구를 부르지 왜 날 불러?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정심아 아주 딱 죽고 싶다. 근데 어디 가서 있어 하소연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 있지. 팔자 늘어진 네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진지게 다 죽었겠다. 팔자가 늘어져? 내가? 아휴. 아유, 야, 저기 너 취했어. 그만 마시고 일어나. 나도 빨랑 가봐야 돼. 사방 죽고 돈 없는 게 죄니? 돈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그렇게 무시당할 일이니? 그게 죄냐고. 이 집애가. 그래, 죄다. 사방 죽고 돈 없다고 금쪽 같은 새끼들까지 남들한테 무시당하는데 그럼 그게 죄지 딴 게 죄냐? 이 집애가 누이 엄장을 지르고 있어. 그치. 다 내 죄지. 그치? 내가 그걸 어떻게 키웠는데. 자식 잘 되는 거 하나 보려고 그 힘든 시절 다 버텼는데. 말해 뭐해. 말하는 내 입만 아프지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남들한테 버러지 취급이나 당하게 하고. 다 애비 잘못 만난 죄지 뭐.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 돈이나 받자 그런 거야.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? 이왕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지 딸 절대 못 주겠다는데 넘치고 넘치는 돈 달라는 대로 준다는데 그거 좀 받은 게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니?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아, 내 얘기한 거 아니었어? 위자료 삼아 그 돈 받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. 나 그 돈으로 옳게 보란 듯이 독립하고 지 아버지 죽고 여기저기 치이기만 한 내 아들 호강 좀 시켜주려고 그랬어. 왜? 뭐? 누가 죽어? 너 남편이 죽었다고? 이 답답한 심정 누가 알아주겠니? 아이고야, 야, 경자야, 정신 차려봐. 아이고, 야.